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서울신문사 곽태현 사장님께서 함께 GTX 노선 유치는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의 편리한 생활 라이프, 도시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꿈과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정책 포럼에서는 김시범 교수님께서 수도권 동남부 교통 혼잡 및 주택난 해결을 위한 GTX 역할과 수강선 연결 방안을 발표하시고 윤태호 교수님께서는 탄소 중립 및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해주십니다.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대통령 공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GTX 공약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GTX의 착공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천 광주, 여주 이천 광주의 꿈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꿈입니다. GTX의 실현은 그 누구를 해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입니다. 좁은 수도권에서 계속 모여 살기 어렵습니다. 그 해결책은 수도권의 변방인 광주 이천 여주에 GTX가 연결되어 부동산 값도 잡고 젊은이들에게 집의 희망도 넣어줘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050년까지 탄소를 1.5도씩 상승한 대로 넷제로 탄소제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의 40%를 절감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수송수단을 변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철도를 통한 이동 방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천 광주 여주, 여주 이천 광주의 GTX의 실현입니다. 여주를 기준으로 보면 여주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로 간다면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과 2050년까지 필요한 탄소절감 전략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새로운 이 시대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할 그날까지 우리는 모여서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광주, 이천, 여주 세 도시는 끝까지 똘똘 뭉쳐 이 역사적인 과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시건 교수님께서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니인지 여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울신문사 박태현 시장 사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도시가 뭉치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서울신문사가 함께해 준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GTX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반드시 GTX 꿈 이루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